하나, 둘, 셋, 파이팅! 홍보와 예뻐. 새로운 보수당으로 박정환 씨. 네, 좋습니다. 단기 입장시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제일 어려운 이곳 대구에서 새로운 보수당이 오늘 출발하는 것은 우리 길게 봐서 우리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겠다는 이 길은 한국의 보수가 또 우리 정치가 살아나려면 한국의 보수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맨날 입으로만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롭고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부패한지 보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심판하려면 전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대전 이런 승부처에서 보수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또 수도권에서 어느 정당에 표를 줘야 될지 모르는 그분들한테 보수의 희망, 보수의 앞날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저는 서울에서, 인천에서, 경기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이 부산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가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대구 동부의 중심인 대구가 올드 보수의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도시가 되면 대구가 한번 대한민국을 이끕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총선 이기고 정권 잡으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 되는 거예요. 근데 대구 경북이 계속 올드 보수 도시가 있잖아,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한국당으로 계속 있으면요 좌파가 20년, 30년, 40년, 50년 영구집권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좌파의 영구집권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대구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게 보수다! 감사합니다! 모습과 비교해보면은 문재인에게 표를 줬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주고 민주당에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진짜 그 다행스러운 거는 이 길을 갈 때마다 저와 걷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변화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대구 내에서 우리 새로운 보수당의 당세가 수직 확장, 수직 상승해가지고 유승민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도 전 지역구 석권할 수 있는 정도까지 빨리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 대구 걱정 안 하고 수도권 공략해서 새로운 보수의 깃발을 세우고 그래야 우리 새로운 보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직 오빠 착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침에 듣고 온 저희 아버지가 됐습니다. 대구의 자존심 새로운 보수당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씩 의원님으로 올드 보수 낡은 보수를 알아차리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고객입니다. 어쨌든 우리 새로운 보수당 대구시당 아니니까 저 누님도 화이팅! 화이팅! 잘해! 아이고.